안녕하세요. 부담부증의 모든 것 임장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벌써 마지막 시간으로서 저희 비거주자와 증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는 이제 자녀나 자녀가 교육이라든지 또는 취업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에 따라서 증여세와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세 납세 의무자 여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이다. 즉, 다시 말하면 받으시는 분이 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증자의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 대상 및 공제 여부가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수증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녀분이 거주자이냐 또는 비거주자이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과세 관할. 자, 거주자라면은 우리 받으시는 분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과세 관할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비거주자에게 증여했다라고 하면은 증여자의 주소지에 세무서에서 관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세 대상의 범위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자, 거주자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 재산을 받았을 때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여 재산 공제 해줄 거냐라는 거죠. 자, 거주자인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만 비거주자는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에서 법조문에는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 증여세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거주자라면 이렇게 증여재산 공제 6억에서 1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공제받으실 수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차이점.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예요. 그래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이지만 다음의 경우는 증여자도 연대 납세 의무를 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은 간단히 살펴보시고요. 3번, 저희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증여하는 증여자가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더라라는 게두 번째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는 부모가 대신해서 요 증여세를 또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자녀를 대신해서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봐서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과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해서 추가로 과세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는 증여세도 고려해서 증여세 납부 실제로 수증받는 재산이 얼마인지도 한번 계산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비거주자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부모가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는 자녀이지만 여기에 연대 납세 의무자 부모님께서 함께 연대 납세 의무를 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증여자에게 신고 의무와 연대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더라. 그래서 국내의 부모는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동시에 연대 납세 의무가 생겨서 비거주자인 자녀를 대신해서 증여세를 납부해도 재차 증여세가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산식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거주자인 경우와 두 번째로 비거주자인 경우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자, 2억을 증여했다라고 살펴봤을 때, 거주자인 경우는 자녀이기 때문에 5천만 원 공제받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과세 표준 1억 5천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이 2천만 원이 계산되고, 그리고 신고세액 공제 적용받으셔서 납부할 세액은 1,940만 원. 그래서 자녀에게 2억을 증여했지만, 실질적으로 자녀가 손에 쥘수 있는 금액은 1억 8,06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자녀가 비거주자라면 2억에 대한 세율 20%를 적용한 3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고세액 공제 적용받고 2,910만 원인데 우리 요거를 부모님이 내주셔도 재차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거주자인 자녀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수증 재산은 2억이구나.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서 우리
그 증여재산공제에 적용받을 수 있느냐, 두 번째로 연대납세의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부담부증의 모든 것 임장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